들이 있는데 가장 아름답게 현숙하게 미모와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여자가 에스더다. 최악의 상황, 고아 신분에서 왕후의 자리까지 꿰차고 얼굴만 이쁜 여자가 아니고 참 온 집안에 본안에 처한 오라버니를 도와주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 민족이 멸족을 당할 그런 위기에서 온 나라를 구원시킨 한 여인이 에스더인데, 그 에스더를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의 미모를 쓰셨는데, 미모라는 것이 그저 얼굴이 이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무를 키울 때, 분재를 키울 때 수십 년 공을 들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나무를 이렇게 잘 키워서 분재를 하나를 키워도 온갖 정성이 들어서 세월과 눈물을 통해서 이렇게 작품이 만들어지듯이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이 나무 가지가 여러분 따라합시다. 잡초가 약초가 되고 묘목이 거목이 되고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작것을 들어서 얼마든지 존경하기 쉬운 거예요. 덜풀이여 그저 지천에 깔린 허드레 같은 그런 잡동산이 같아도 잡초가 개똥도 약에 쓴다고 잡초가 약초가 되는 것이고, 어떤 신통차는 찌질한 나뭇가지도 자라서 거목을 이고 씨가, 작은 씨가 하나 변해서 뭐요? 큰 숲을 이룬다니까요. 겨자씨가 자라면 큰 숲을 이루듯이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서 에스더란 한 여인이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자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80 나이가 되어서 비로소 소명받고 쓰임받았잖아요. 모세가 어릴 때 엄마 품에 그저 꼴랑 세 달을 자랐지만 나일강 동동 떠내려가서 그 다음에 엄마가 아니고 유모 밑에, 하여튼 저거 엄마 돈 받아먹고 젖준 엄마는 요게벳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모 밑에서 자랄 때 그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교육이 오리엔테이션이 초기 교육 골든타임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모세가 동족의 고통을 돌아보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데 리더십으로 쓰임받는, 요셉이가 그렇게 30년 동안을 오랫동안 별꼴을 다 겪어가면서도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총받는 아들이다, 자기 정체성이 혼란하지 않고 일찍이 엄마가 돌아가시고 형님들한테 다 버림받았기 때문에 주만 바라본 그것이 오히려 요셉의 용모가 아름답고 7년 대기근을 감당할 수 있는 탁월한 리더십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오랜 세월 속에서 분재를 키우듯이 오랜 세월 속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준비된 사람이 쓸 데가 있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는 게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여기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쓰실 때 그 미모를 쓰시는데 첫째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때라는 말이 계속 납니다. 이때, 때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타이밍, 시차 적응, 골든타임. 갈라디아 4장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실 거예요. 모든 건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골든타임, 시작이 절반이에요. 모든 건 시차 적응이 돼야 돼요. 때에 맞는 게 중요해요. 때를 분별하고 때를 열어가고 때를 채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때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미모가 갖추어졌는데 이때 네가 만일 자녀, 때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14절 초에 이때에 나오고 끝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사람은 지철에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봄철에 도다리 쑥쑥 들어봤어요. 여름철 수박이 맛있지. 지철에 지때에 지땅에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토부리형 쓰임받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수십 년 동안 미모를 갖춘 것이 이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시대가 혼란할수록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아까 뭐라 했습니까? 가장 그런 암담한 시대에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는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을 들었으십니다.
사사시대 각자 속인의 옳은 대로 행하고 엉망진창인 사사시대 하나님은 루시라는 한 여인을 샛별같이 들었으십니다. 이 쓰임받은 여인들이 다 본 거는 어두운 시대에 난세에 그런 고통의 때에 샛별같이 나타나서 남정네 100명 1000명이 못할 대왕 100명 장군 1000명이 못할 일을 이런 여자들이 다 해치웠다니까요. 그 여인들의 우리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독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한 거예요. 여인들이 쓰임받을 때 때에 맞춤형 우리가 모든 것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차 떠나고 손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측 사역을 해야 되고 예방의학을 해야 되고 선제 경영을 해야 돼요. 이 정초 때부터 여러분들이 미리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때를 살리고 때에 맞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때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예비, 겸비, 유비 무한하셨구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모진 경험을 하고 왜 그때 이사를 가고 왜 그때 수술을 하고 왜 그때 끔찍한 일을 당했을까. 그때는 끔찍하고 섬뜩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어떤 경험 세계라도 그것이 다 간증거리가 되고 그것이 사역에 플러스 알파가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때를 위하면 할 때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미모를 한 번에 결정적인 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쓰임받는다. 이게 이때라는 말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바쁠 때 기도하자. 힘들 때 찬송 부르자. 어려울 때 감사하자. 바쁠 때 기도를 안 하면 진짜 시험이 들면 기도가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러분 바쁠 때 기도를 안 하면 공사 다망하게 쫓아당기다 공사 다망한다니까요. 바쁠 때 시간을 내어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기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을 해야 되지. 기도의 자리를 시간을 사수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시간을 딱딱 정해놓고 기도 안 하면 바쁠 때는 기도가 안 됩니다.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해라.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 온 인생이 마이너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실컷 두드리 맞고 깊은 감옥의 착고에 갇혀서 한밤중에 뭐 했게요? 찬송을 불러지키니까 옥트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런 기적이 나타나. 힘들수록 찬양, 바쁠수록 기도, 어려울 때 감사해야 돼. 돈이 남아 돌아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 있다고 주의하고 건강하다고 주의하고 돈 있다고 주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보면 에스더가 수십 년 동안 과로 자라서 갈고 닦은 미모를 이때로 그냥 한 방에 내놓거든요. 이거 어려운 겁니다. 한 방에 내놓어 한 방에. 하나님 미랄이 떨어질 때 따라다 싱싱할 때 아까울 때 잘 나갈 때, 그때 떨어져. 하나님 미랄이 싱싱할 때 떨어져야 열매가 맺지. 완전, 늙어가지고 완전히 기진맥진한 건 떨어져도 싹이 안 납니다. 유통기한 지난 건 헛방이요. 이런 잘 나갈 때, 아까울 때, 싱싱할 때, 그때 결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에스더가 최고의 인생의 클라이막스 때 드디어 오디션을 거쳐서 왕후의 자리에 들어간 그때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한 방에 헌신한다니까. 오늘 우리가 헌신에도 때가 있고 전도에도 때가 있고 사랑에도 때가 있고 모든 건 때가 있다니까요. 때를 분별하고 때를 알아가고 때를 채워가고 때를 열어가는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 멋진 사람. 모든 건 타이밍이라니. 때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두 번째 잠잠하다. 저는 신앙생활 가장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다. 춥다고 가만히 있고 덥다고 가만히 있고 어떤 인간은 시험 들까 싶어 또 안 한다는 거야. 교회 왜 안 오는가? 은혜 받고 나면 또 헌금해야 되니까 또 안 온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힘을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똥이 나오든지 한다니까요.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이지. 도전과 비전과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지. 계속해서 내가 탄력을 유지하고 속도를 유지하고 온도를 유지해서 은혜의 은혜를 갑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천대가의 축복을 탄력을 가속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한번 발동 시동 엔진 꺼지면 어렵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네가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된다. 네가 잠잠한 하나님은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시고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데 이때에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차든지 뜨겁든지 반응해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건너가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일깨우시는 분이에요.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움직이게 도전해 하게 나가게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이때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인과 권을 다른 대로 세 번째 다른 대로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재밌게 본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가룟유다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할 때 가룟유다가 뭔 죄가 있냐? 희생양이지.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각본을 다 그리 짜놔서 가룟유다는 이용당하고 가룟유다가 희생양이지 뭔 죄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14절 보면 뻥이에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주의 길을 십자가를 그대로 가시지만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사람은 화가 미친다니까요. 가룟유다가 안 팔면 베드로가 팔았겠지. 베드로가 안 팔면 뭐 요한이 팔았든지 김문우이가 팔든지 누가 팔았겠지. 팔아먹은 그놈은 죽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뭐든지 할 수 있지만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당한 그대로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이익을 받자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대로 오는 거예요. 여기에 네가 입을 닫고 네가 혼자 지금 뭐 내숭 떨고 가만히 있으면 너는 왕후의 자리에 있으니까 살아남지 싶었지. 네가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네까지가 아니라도 당나귀를 통하든지 돌멩이를 통하든지 다른 여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지만 너와 너의 집은 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는 게 낫겠어요? 버림 받는 게 낫겠어요? 부산에 가면요 부전 기도원이라고 큰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에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그때 원장님이 박장로님이세요. 박장로님이 원장님을 맡고 계시고 그 밑에 최집사님이 총무님이 계셨어요. 제가 집회를 가보니까 장로님이 연세가 77세예요. 이 77세 되신 장로님이 얼마나 기도원 일을 뭐 도배하고 뭐 하고 전부 혼자 다 하는 거라서 장로님 어찌 그리 일을 열심히 하냐 보니까 목사님 나는 77세가 아니고 77이 49, 49세라는 거예요. 나는 70세가 77이 49세다. 왜 그러냐 물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제껴버리고 총무로 있는 채집사를 들었을까 싶어서. 재밌는 말이잖아요.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의 일을 할 동안엔 죽을 틈이 없어요. 불꽃같이 쓰임받는 게 나아서요. 제껴져서 자빠져서 포기하고 갈라받게 되는 게 나아서요. 이왕 하는 거 쓰임받으라니까요. 니까짓게 입을 닫고 니까짓게 비겁하게 도망을 가면 하나님은 네가 아니라도 다른 데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을 이루시겠지만은 너와 너의 집은 망한다는 거야. 내가 개인적으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의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데로 말면 구원을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는 항상 이왕 하는 거 잘하자. 누구라도 할 것 내가 하자. 언제라도 할 거 미리 하자. 이왕 하는 거 잘하지. 이왕 하는 거 멋지게 하지. 그렇잖아요.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인과 권을 얻으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누가 알겠느냐. 따라합시다.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김 집사 네가 하거라. 박 집사 네가 하거라. 이때를 위하면요. 그 타이밍을 아는 사람은 쓰임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되는 거죠. 15절에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17절에 모르드에게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 부분은 소통과 좀 대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15절에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해답을 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엄마 아빠 없이 자라서 고아로 자라가지고 왕후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 집안에 사촌이 한 명 와가지고 자기 어려운 걸 도와달라고 하는데 저 작것이 뭐 때문에 와가지고 여러분 괜히 얹혔다간 자기 신분마저 위태하고 이게 겨우 얻어놓은 이 자리가 날아갈 입장인데 에스더가 이러 외면하면 그만인 거예요. 에스더가 겨우 자기가 차지한 최고의 자리를 집안 사람이 와서 부탁하면서 얹혀버리는데 이게 엮어버리는데 낚여버리는데 그 상황에서 즐겁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화답을 응답을 하는 거고 그 밑에 17절 말씀은 모르드개가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모르드개는 에스더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사촌 오라버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이 딸내미 같은 아이가 명령한 대로 오다를 준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는 보면서 사역의 절반은 대화라니까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니까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소통과 대화가 잘 됐다는 거예요. 미인대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미인대칭.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 인사가, 인사 속에는 대화가, 대화 속에는 칭찬을 미인대칭이라는 거예요. 이 두 분 사이에 대화가 잘 됐기 때문에 이 난세의 큰 위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닮은 꼴이 많은데 나오미와 룻을 보면 이게 비슷해요.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와 룻 사이의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이 에스더와 모르드개 사이 대화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여자가 객지에 가서 성공한다고 객지에 갔다 쫄딱 망 폐가 망신하고 영감님 죽어보고 아들 도놈 다 죽어버리고 배가 망신 과부가 돼가지고 낙향을 하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며느리 둘한테 너가 다 재혼하고 각자 가라 이렇게 오르반은 떠나고 며느리가 하나 남았는데 이 며느리가 보통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시고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콱 죽어불라요.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시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어불라요. 보통 여자가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그럼 됐다 가자 그래 와가지고 낙향해서 고향 땅에 시댁에 갔는데 뭐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밭댁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 피죽 끓여 먹는 상황이에요. 이삭을 주우러 갔다 신랑을 주웠잖아요. 이삭을 주운다는 게 뭐 밀레의 만종처럼 석양은 붉게 문들고 뭐 예배당 종소리 땡그랑거리고 뭐 실크 비단 앞치마를 들고 어머 이삭이다 뭐 그런 거 아니라니까 지금 완전 거지 발사계 같이 해가지고 동네 방에서 다 손가락에 저 작것이 신랑 잡아먹고 저 작것이 너무 동네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며느리 룻을 욕을 하는 거예요. 거지 같은 게 와가지고 참 흉을 보는데 룻은 신경 안 써. 어차피 뭐 남편은 다 남의 편이고 어차피 뭐 아파트 관리할 관리비는 아파트도 없고 뭐 재산세낼 재산도 없고 완전 자유 부인이에요. 뭐 랄라룰루 어느 밭대기 갖고 아무 밭대기나 가면 되는 거예요. 뭐 눈치 코치 볼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롯이 가서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그 보집사라고 있어요. 보아서 집사라고 그 보집사가 특별히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의 제가 오늘 그 이삭을 주러 밭에 갔는데 그 보집사라는 분이 엄청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대요. 그럼 여러분이 시어머니 나오미 같은 말을 하죠. 이 작것이 드디어 바람이 났구나. 이 썩을 것이 드디어 바람을 피우고 이 못된 것이 불효령이 떨어지기가 십상인데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고 그 며느리의 그 어머니요. 그 나오미가 오케이 했어. 오케이. 드디어 때가 왔다. 내일은 그 보집사 앞에 가서 훨씬 더 알랑방구를 깨가지고 하여튼 꽃다장을 하서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재혼을 하는데 기도, 편달, 충고, 환경 다 시어머니가 오더라도 다 내린다니까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오미도 참 마음이 넉넉한 시어머니고 며느리도 착실해 얻어 터질지도 모르고 미주알 고주알. 근데요 보집사가요 전부 엄마한테 얘기를 하니까 두 분 사이에 오손도손 아기자기 대화가 소통이 나눔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재혼을 통해서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라도 그렇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항상 대화하고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가 아니고 그래도 대화가 필요해. 미워도 다시 한번 항상 서로 이 중요하게 대화와 소통이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나오미와 룻도 그랬고 여기에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그 지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배려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와 이 룻이 최고의 현숙하게 쓰임받았듯이 이 여기에 나오는 에스더라는 여자도 얼굴만 예쁜 게 아니고 마음이 예쁘고 생각이 예쁘고 이 모든 게 가지치기가 다이어트가 됐다. 관계가 다이어트되고 이 모든 것이 분재를 키울 때 그 모든 것이 아주 세밀하게 마음을 정리를 하듯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는가가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합심기도. 기도를 하는데 합심기도를 합니다. 유다인을 다 모으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합심기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덤비기 때문에 마음을 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행전을 흔히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성당까지 정의되고 오직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언제 임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마셔요.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따라 합시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내라.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게 마음을 합치는 거예요. 마음을 합쳐서 더불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보다 중요한 게 마음을 합쳐져. 여기 보면 유대인들을 다 모아라. 모아서, 합쳐서, 같이 해서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건강한 교회는 뭐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합해라. 쌍나팔 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세 마음은 버려야 돼요. 의심하는 마음, 두 마음, 욕심.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욕심. 의심, 두심, 욕심은 사람을 황폐하게 죄를 짓게 만들어. 그렇잖아요. 마음을 모으세요. 마음을 합하세요. 마음이 같이 되고 이심전심 동병상련 합심하는 기도가 첫째 여기에요. 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위하여 따라서 목적기도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기도해라. 목적을 두고 기도해야 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빛고울 광주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문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목을 정해야 응답이 있고 소원을 품어야 소원의 한 그루 확 밀어붙이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니 꿈을 주시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니 소원을 두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나니 빌립보 2장 13절 말씀. 따라합시다. 사람은 능력만큼 일하는 게 아니고 목표만큼 일을 한다.
그래서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르게 내가 금년도 주님 이렇게 전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금년도 우리 회사 매출을 적는데 200억 원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밑에 상무가 300억 원으로 적은 거예요. 목표를 잘못 정해가지고 그에 할 수 없이 300억 벌었잖아요. 나중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실수로 잘못 적었는데 여러분 기도가 나는 얼떨결에 실수할지라도 나는 그래 기도해도 하나님은 잊지를 않으시고 어설프게 나는 생각 없이 철없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꿈꾼 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왕비를 위해서 목적을 설정해놓고 기도했던 여러분 내비게이션 아무리 켜놔도 목적지 설정을 하는 게 낫겠어요? 그냥 쉐리 밟아가는 게 낫겠어요? 세 번째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따라합니다. 금식기도 금식하고 기도했다. 우리 조상들은 선배들은 다 옛날에 어려울 때 6.25 때 3.1 독립 만세 운동하고 이럴 때 얼마나 옛날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근검, 금소, 절약, 금식 뭐든지 애껴서 하고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그때 참 다 금검, 절약 운동을 하고 절제 운동을 하고 금주를 하고 금년하고 또 그렇게 했잖아요. 신앙이 들어가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다른 사람 그름지고 장에 간다고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대로 뜻을 정하고 금식을 하고 절제를 하고 참아야 돼. 참아야 돼. 복음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위해서 많이 참아야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절제를 해야 되죠. 지금 여기에 에스더가 내가 3일 밤낮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것이다.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푸는 거예요. 목적 기도를 해. 목적 기도에 응답이 돼요. 합심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마음이 갈라지면 마귀가 틈을 탄다니까요. 빈틈을 보이면 귀신같이 알고 들어온다니까요. 지금 기도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합심기도, 목적기도,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야도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가니 죽음은 죽으리다. 규례를 어기고 규례를 어겼다는 말은 이게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편리를 위해서 살지 말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라. 재미를 흥미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의미심장하게 살아라.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아라. 지금 규례를 어기고 나가면 죽거든요. 임금님 앞에 옛날엔 자객이 암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임금님 허락 없이 임금 앞에 나가는 것은 임금님을 칼로 찔려 죽이는 자객으로 알았기 때문에 바로 처단을 해버리는 게 그 시대의 법이다. 규례다. 그 시대의 나라의 국법이 돼 있었는데 에스더 지금 나가는 거예요. 임금님 허락 없이 지금 규례를 어기고 나간다는 것은 일사가고 죽음은 죽으리다. 죽음은 죽으리다. 죽을 각오라고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규례를 어기고 나가면. 저는 이 에스더에 대한 기록 중에 가장 가슴이 쫄이는 장면이 5장이에요. 규례를 어기고 나가는데 5장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 왕이 볼 때 순간적으로 눈깔이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 눈을 열어주고 어머 완전 이쁜 거 이 지금 착시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생전에 못 본 미모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신다니까. 하나님 그 사람 쓰시기 전에 성형 수술부터 하신다니까. 지금 라식 수술을 하셔가지고 금방 지금 눈에 지금 눈을 열어서 왕이 보는 순간 어머 완전 이쁘다. 순간적으로 뿅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3절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야 그때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노라.
그럼 에스더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 예, 찬스. 내가 뜨면 얼른 말씀을 드릴 건데 내가 보고 기가 막힌 게 8절이에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직접 바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온 집구석이 지금 멸족을 당하고 나라가 폭삭망하게 생겼는데 여기서 에스더는 됐고요, 오늘은 됐고요, 내일 한 번 더 오시면 그때 말씀. 나 이런 성경 보면 오금이 저린다니까. 이거 믿음인지 배짱인지 뭐 이런 독한 여자가 있냐는 말이요. 여러분 아무 가슴이 안 쫄이는 모양인데 저는 이런 성경을 보면 이야, 진짜 어디서 이런 배짱이,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올까? 그건 뭐 마인드 컨트롤해서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담대한 배짱을 가지고 남자 100명, 1000명이 못할 일을 이 여자 혼자 지금 한다니까요. 이것이 믿음의 여인들, 기도하는 여인들, 하나님의 산시대 쓰시는 여인들은 이 여자가 얼굴이 예쁜 게 아니고 심장이 아름답고 마음이 예쁘고 영육간에 진선미가 있는 그야말로 아름답게 쓰임받은 여자의 표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일사각오신앙, 이순신 스타일이잖아요. 필사적생, 필생적사, 이순신 스타일. 이순신 신앙은 안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건 안 되고 이순신의 스피릿은 좋은 거예요. 이순신, 이순신은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살고 그렇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 걸고 나가니까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일사각오 기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이 에스더라는 여자가 이렇게 해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부림절이 부르라는 말이 제비 뽑는다는 말이에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손 없는 날 나를 제비 뽑기 위해서 나를 선택해가지고 제일 좋은 날을 잡았는데 그날이 제삿날이 돼버린 거잖아요. 제비 뽑다는 말에서 나온 게 이게 부르라는 말에서 나온 게 부림절인데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다 몰살당할 입장에서 다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날을 지나듯이 그런 절기를 만든 게 부림절이다. 이 에스더라는 한 여인으로 인해서 부림절이 만들어지는데 부르라는 단어 뜻이게 제비 뽑다는 것은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할지라도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100% 사람 100% 그 말을 줘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고 위대하시지만 내가 믿음대로 꿈꾼대로 소원대로 행한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경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제비는 내가 뽑지만은 결정을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게 제비 뽑기라는 단에서 나온 게 부림절인데 유태인들이 강한 것은 절기를 잘 지켜서 그렇다.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태인들을 지켜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러면 설날이 지나야 떡국 먹고 모여서 세배하고 그래 한 살 먹는 거예요. 명절이라는 것은 그때 모여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인천에 가발 공장만 언니도 오고 서울에 가 있는 형님도 오고 이러면 설날에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안 모여요? 명절에 가족이 모여서 유태인들도 빵모자 같은 거 기파를 쓰고 그 냄비 뚜껑 같은 호비 빵을 먹고 같은 음식을 먹고 그때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그때 할머니가 어머니가 너가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너가 아버지 계실 때 그때 집안의 내력을 듣고 그때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교육이 되고 가정 교육이 되고 그때 천재 교육이 되고 그때 집안의 전통이 가문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유태인들이 이런 절기를 만들었는데, 이 한 에서드란 한 여자의 미모와 헌신을 통해서 민족의 절기가 만들어졌어요. 저희 아들이 어릴 때요, 지금은 이제 아들이 군대도 갔다 오고 다 컸습니다. 어릴 때요, 아빠 내 생일은 왜 공휴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앞으로 크게 될까 보다. 네가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해서 큰 일을 하면 네 생일도 국가 기념일이 안 되겠나. 아직은 가망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역사가 뭐라 그랬어요? 에서드서에는 하나님의 단어는 하나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일마다 때마다 그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룻을 인도했듯이 하나님이 우연히 그날 밤에 임금님이 잠이 안 와가지고 역사책을 보다가 아 모르던 게 한 걸 또 발견하고 그런 우연히 들이닥쳤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왕후가 예뻐 보이고 이 순간의 판단이 순간의 흐름이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민족을 구원하고 큰 절기를 만드는 데까지 나갔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시대와 환경과 분위기와 배경을 탓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을 때도 엘리야 한 사람, 사사시대 엉망진창시대 룻이란 한 여인, 여기에 포로시대에 그런 어두운 시대에 고아로 자란 한 여인 에서드라는 한 아이를 통해서 가문의 영광, 민족의 구원, 절기를 만들고 있다는 그 여자가 한 그날을 기념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지키면서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때 하나의 그 문화가 전통이 만들어진다고 말해요. 그때 모여서 같은 음식을 먹고 이 문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한국 기독교는 아직도 불과 130년밖에 성교 역사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의 어떤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동신교회 그런 광주 동신교회 그런 독특한 영적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창출해 나가고 여러분들이 분재를 하나 키울 때 오랜 세월 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명품을 만들어 가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에게 청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청년들이 땅끝까지 열방으로 가서 제자 삼자 가서 민족을 열방을 품고 선교사역을 하자 할 때 여러분 선교지가 어딥니까? 여러분들이 꼭 비행기를 타고 달러를 들고 바다를 건너가는 크로스 컬처를 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여자가 불신 가정에 시집을 가면 그게 선교지고요. 여러분이 공장에 취직을 하면 거기가 선교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가서 그곳에서 뼈를 묻을 각오라고 그곳에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뜻을 품고 꿈을 꾸고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죽음은 죽으리라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의협비 여기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 부르짖는 한 사람을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도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의 일터의 분위기를 제가 알 바는 없지만 에서드를 보시라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신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에서드처럼 이런 물꼬를 피우듯이 본물을 터지듯이 유대인에게 가시던 복음은 온 세계 열방으로 퍼뜨린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예요. 가이사랴의 고넬료 이방인이고 군이란 특수조직에 갇혀있던 백부장 군대장관이었지만 그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가시던 복음을 온 열방으로 확 본물 터지듯이 퍼뜨렸듯이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런 미약한 사람 고아 같은 사람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던 사람을 최고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최고의 자리로 인도받은 사람이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려 하고 가장 아까울 때 가장 잘 나갈 때 최고의 자리를 한숨에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으세요. 잘 나갈 때 쓰임받으세요. 주님 보실 때 가장 화려할 때 가장 싱싱할 때 가장 멋질 때 그때 주님 제가 여기 사오니 자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 한 사람의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광주 땅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현숙하게 쓰임받는 가장 지혜롭게 멋지게 얼마나 멋있냐면 그런 쓰임받는 미친 존재가
대체 불가능한, 비교 불가능한 독특한 여러분만의 어떤 향기를 가지고, 여러분만의 헌신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내면의 아름다움, 외면의 아름다움, 멋있잖아요. 이런 에스더와 같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